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0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오늘 또 유명한 우리 강형원 기자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오셨습니까? 예, 예. 우선 제주도 왜 가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제주도의 그 용암동굴이라고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지정된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강형원 기자는 조갑제TV에 여러 번 출연하셨습니다. 기자라고 지금 제가 부르는 이유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특히 미국, 미국이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그리고 토론토 이런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P통신, 로이터통신, 세계적 언론사의 기자로서 일하시면서 두 번 사진으로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첫 기자이면서도 상을 두 개나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한국의 문화를 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 대단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입니까? 네. 비주얼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로 랜덤 하우스에서 책을 낸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그 책, 무슨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랜덤 하우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출판사죠. 예. 예.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한글과 영어 또 제 사진 가지고 한국의 문화유산을 영어 문화권에 첫 소개를 하는 그런 책으로 올 여름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 설명도 직접 쓰셨습니까? 당연히 현재. 예. 예. 지금 이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새는 이미지 세상이니까 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찍어서 거기에 영어로 설명까지 달아가지고 책을 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이제 로이터 데스크에서 일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if there's no picture, there's no story.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예, 요즘에 세대들은 예, 사진이 없이는 뉴스도 보지 않습니다. 그 예. 대단한 예언력. 그때만 해도 아직 이 정도 시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사진으로 첫인상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영어 문화권에서 가질 예. 경우에 예. 이제 두고두고 예, 이 우리 문화가 제대로 알려질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서 예.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강형원 기자를 모시고 이 기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남을 제일 많이 비판하는 직업이 기자인데 기자는 또 거의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일종의 성역에 살고 있는 게 기자인데 오늘은 기자 비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강형원 기자를 모시려고 생각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난 5월 21일 국방부에 이제 들어가 있는 대통령실 밑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걸 저는 무심코 스치고 지나갔는데 우리 강 기자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두 대통령이 입장을 할 때 미국 기자는 일어섰는데 한국 기자는 일어서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과연 강인선 대변인이 한미 두 정상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라고 어나운서를 하는데 미국 기자는 딱 일어섰습니다. 아주 부동자세를 취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한국 기자는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차이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엔 전통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아, 예. 미국에서는 프레지던트하고 프레지던시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 프레스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는 그 프레지던시를 기록하는 차원으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항상 그 프레지던시, 그 대통령 제도에 대한 그 존중심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예.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예.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 대통령제가 아주 흡사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커맨더 인 치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고사령관입니다. 네. 한국도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심은 국민으로서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특히 기자들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가장 공손하게 그 대통령직을 관찰하고 또 평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의를 갖춰야죠. 예. 그때 보니까 두 대통령이 들어올 때 미국 기자들이 일어서가지고 한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언제 앉죠? 네, 대통령이 말씀을 할 준비가 됐을 때 앉습니다. 아, 됐을 때 앉습니다. 예. 예. 그러면 대학관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할 때도 꼭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예. 예.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 다들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이거 예. 참 중요한 예.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질문하는 걸 보면은 미국 대학관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걸 보면 아주 무례할 정도로 집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청와대 출입기자는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질문을 해요. 그 차이를 어떻게 봅니까? 예, 글쎄 저는 한국을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질문부터 가장 쉬운 쪽으로 내려갑니다. 아, 예. 그럼 처음부터 미국 대통령 긴장하겠는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뉴스 컨퍼런스를 독자들이 볼 때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은 답을 들으려고 계속 보지만 예. 이미 자기가 아는 내용을 물어봤을 때는 바로 채널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예, 네. 미국의 뉴스 컨퍼런스 시청률 그렇죠. 중요하지. 예,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맨 앞줄은 텔레비전 기자들입니다. 아.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 독자들 또 청취자들 예. 시청자들이 예. 떠나지 않는 질문부터 합니다. 예. 우리 강형원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대학관 출입 기자를 오래 했고 또 잠시 대학관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학관 출입 기자가 숫자가 많습니까? 아, 숫자가 많은데 그 좌석을 예. 그 White House Correspondents Association에서 아, 정합니다. 정합니까?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언론사, 아, 신문 부수가 예. 발행수가 많고. 높고 독자가 시청률이 높은 방송국들 그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예. 가기 때문에 이제 시골 신문사나 지역 신문사들은 예. 자리가 없어서 못 앉죠. 예. 그 대학관 출입 기자 중에서 가장 선임자로 알려져 있었던 그 할머니 한 분 계셨잖아요. 예, 헬렌 토마스라고 있어요. 헬렌 토마스 소속이 UPI였습니다. UPI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UPI인데. 예. 2013년도에 타계하셨습니다. 아, 돌아가셨네. 예, 예. 예. 예, 그분 말년에까지 계속 나오셨는데, 예. 여성으로서의 첫 그 기자협회 회장도 하시고, 또 대통령을 10분이나 취재했습니다. 아. 미국 대통령을.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예. 나는 뭐 대통령 개개인적으로는 별로지만 이 프레지던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오랫동안 이걸 취재했다 그랬습니다. 아, 예. 이분은 질문권 줄 때 항상 1분이었죠. 그렇죠. 아, 예. 대통령이 벌써 예우해 줍니다. 그죠? 예, 예. 기자가 대통령을 예우해 주니까 대통령도 기자를 예우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미국 또 대학관 출입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 대충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리 짜고 하는 건 아니죠? 절대 없습니다. 예,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이 임프롬프트 즉석으로 질문을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 예, 그 전에는 서면으로 물어보면 이제 대통령이 선별해가지고 답을 했는데 그 후 이후부터는 즉석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 준비 없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질문을 사실은 이 기자가 질문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 질문이 답변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질문하는 거 보면 그 기자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미국 기자들의 질문은 대충 패턴이 어떻습니까? 이제 첫째 신문사 기자들은 질문들은 좀 복잡하고 어렵고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텔레비전 기자들의 질문들은 좀 단순하고 짧게 답을 할 수 있는 아, 짧게 예. 그 이제
백악관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문구를 얻어내는 목표. 그렇죠. 그 목표를 아주 그 저기 lowest common denominator. 그러니까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예, 그 주제로 뽑아서 텔레비전 기자들이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예. 예. 아 텔레비전 기자의 질문 스타일과 신문 기자의 스타일이 좀 다르답니다. 예,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 무엇보다도 텔레비전은 한마디 뉴스가 있는 코멘트를 대통령으로부터 까야 한다는 예.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 뉴스의 정의는 예.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그 옆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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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주의 정의이기 때문에 예. 그 기자가 자기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으면은 그날은 특종을 한 거죠. 특종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뉴스가 될 만한 말을 뽑아낼 수 있는 직무를 던진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그 뒤에는 아주 이제 무서운 그런 의도가 들어있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답을 대변인실을 통해서도 안 하는 답을 대통령으로부터 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문답을 하다가 어느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무력 침공을 할 때 미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즉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도 군사 개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게 아주 큰 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존의 미국 정책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strategic ambiguity 예, 그걸 유지했었죠. 유지했는데 그걸 네. 깨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바로 그 질문 성공한 거죠. 예, 예.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이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기자들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예, 답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 익숙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넘어가신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미국 국무부가 나와서 수습하느라고 좀 애를 먹더라고요. 예, 예, 예. 자, 이 정도로 하여튼 질문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질문해서 만족할 만 답이 안 나오면 추가 질문도 합니까? 그렇죠. 항상 팔로우업. 이제 팔로우업은 이제 그 기자가 assert 얼마만큼 집요하게 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기자들의 역할이고. 예. 그런데 기자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제일 나빴던 때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아닐까요? 그때는 소위 engaging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기자하고 engage는 싸운다는 말이에요. 싸운다는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말의 꼬투리로 engage 하면서 이 화두를 바꿔버리는 예. 그런 화법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조금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예. 그때 보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편파적으로 대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CNN 기자한테는 아주 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예, 예. 예. 그게 소위 unprecedented, 그러니까 그 대통령으로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모습을 그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네. 그 선별적으로 이 어떤 특정 언론사를 선호하고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보이신 게 그게 상당히 유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네. 우리나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불만이 많으시고 특히 한국에 와 있는 특파원들이 불평을 토로한 걸 봤습니다. 첫째는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뭐 이렇게 묻는 사람, 두 가지, 세 가지 묻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견해를 넣어서 질문해요. 네. 어떻습니까, 미국은? 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독자를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독자들이 예. 알고 싶은 질문을 합니다. 아, 독자들이 하고 싶은. 예. 독자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까? 예, 그 질문을 하지 기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 그건 예, 말하면 안 되네요. 예, 예, 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 없습니다. 예, 예. 기자가 의견을 보였을 때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닙니다. 아, 예. 운동권이 되죠. 운동권이요. 예. 그래서 그 영어로는 advocate이라고 하는데 advocate 되면은 더 이상 journalist로 우습게 알아버리죠. 예. 그러면은 기자는 뭐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예. 또는 흑백 갈등이라든지 종교 갈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절대 자기 의견을 보이면 안 되네. 그렇죠. 예. 또 원래 기아라는 직업이 전문가나 예. 그 주제의 이야기를 예. 이 풀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직업이지 그렇죠.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은 칼럼니스트나 그렇죠. 소위 사설 쓰는 사람입니다. 예. 예. 언론사에서도. 그래서 그 앱 부서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칼럼을 쓰는 사람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기자들은 예, 스토리텔링을 얼마만큼 예.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복잡한 현안을 설명할 수 있나 예.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언론을 보면은 특히 신문을 보면은 칼럼과 사설은 견해가 분명하고 예. 그러나 일반 보도기사는 공정하고 이런 예. 거죠. 당연하죠. 예. 거기에는 이제 높은 벽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아, 예. 그 신문사 안에서도 서로 예. 그리고 기자가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그 주제를 취재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 아. 왜냐하면은 벌써 한쪽에 평양하는 의견을 본인 칼럼을 쓴 기자는 아, 그 subject, 그 subject을 취재를 더 이상 안 시킵니다. 안 시킵니까?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입장이 자, 많잖아요. 노출됐기 때문에 예. 그 신문이 공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자들은 칼럼 쓰는데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역시 미국 언론이 세계 어느 언론보다 다른 점은 사실 확인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 확인에 대한 엄격한 어떤 기준. 예. 그건데 그 확인을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그 원칙이 있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사실을 판명하는 기준이 기자가 직접 목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기자가 목격한 건 사실. 예, 예. 기자가 목격 못했을 때 목격한 사람을 그렇죠. 인터뷰를 하면은 또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two independent source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아, 두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 사람. 예, 예. 그래서 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실로 이제 편집자가 허용을 합니다. 그 에디터가. 그 다음에,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에디터가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걸 검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펜타곤에서 나온 서류를 네. 아무도 확인을 못 해줄 경우에 네.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편집자가 확신이 갔을 때는 자기 명예를 걸고 그걸 예. 예, 같이 확인을 해주죠.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전할 때 이거 인용 부호 안에 정확하게 넣는 겁니까? 그렇죠. 예. 설사 그 말이 틀리더라도. 예예예.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quotation, 그러니까 말한 것을 그대로 따서 쓸 수 있는 것이 그 사실 전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푸틴이 그 자리에서 없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그렇지요. 말씀하셨잖아요. 본심을 보였는데 본심을 표명한 것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저 필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예. 그럼 이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공방전 양상이 많겠네요. 그래서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컨퍼런스란 말은 서로 이 저기 디베이트, 서로 이 논쟁을 하는 장소라 이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교육 방식이 예. 토론을 많이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입장을 항상 좋은 논리 가지고 펼쳐서 남을 설득하는 그 소통력을 학교에서부터 배우기 때문에. 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구비 조건이 디베이트에서의 퍼포먼스입니다. 아, 토론장에서. 토론을 얼마나 잘하냐. 예, 그 토론에서 얼마만큼 소통을 잘하는 그 후보가 각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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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이 대통령 선거 토론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국 정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예. 이 토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토론을 잘하려면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말보다도 논리가 뚜렷해야죠. 말 잘한다는 게 이제 뭐 말을 번들어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논리죠, 그죠? 그렇죠. 논리와 예. 논리를 뒷받침하는 또 사실 예. 이런 게 잘 이렇게 겸비되고 그걸 또 발표하는 기술이 또 있어야 되지. 당연하죠. 네. 자, 이런 것을, 미국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이걸 좀 반영을 합니까? 가르칩니까? 이
한에서도 배우지만 아 이제 디베이트 팀이라고 각 학교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그런 디베이트 팀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이제 대학교 가면은 크리티컬 띵킹 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평적인 사고로 말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에 나오는 문구가 예. 사실이 아니고 뭘 주장했을 때 그것을 이 소위 구분해서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인문학에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